오늘 모신 두 분 소개합니다. 박지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지난달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에 말씀 나눴는데 오늘은 민주당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역대 뭐 최고의 득표율 이런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친정 얘기부터 하시죠. 예. 예. 김영권 의원님부터 하시죠. 그 85% 높게 나왔죠. 전체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될 거라는 건 누구나 예상했던 바고, 그리고 결과도 그렇게 나왔고요. 그런데 85% 이 수치를 이것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동훈 대표가 63%를 받았단 말이에요. 굉장히 높은 득표율이었죠. 이 얘기는 현재 한동훈 대표를 미는 국민의힘의 분위기나 이재명 대표를 미는 민주당 내의 강한 분위기는 윤석열 대통령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에서 부정평가가 60% 이상이 꾸준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평가가 한동훈 대표를 새로 윤심과 달리 대표로 민 강력한 힘이었고, 마찬가지로 지금 야권에서 이재명 대표를 강력하게 대표로, 그리고 최고위원들까지 거기에 손발 맞춰서 딱 세팅해놓는 이 모습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강한 불만, 비토, 이게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네. 보고요. 박지일 실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 전당대회 총평 한번 들어보죠. 일단 민주당은 다음 대선은 이재명 체제로 간다 하는 확실한 선언이죠. 그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당내적으로는 민주당 내 이재명을 정점으로 한 거의 일극 체제가 완성됐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개인으로서는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뭐 12년 전만 해도 불과 일개 성남시장에 불과했어요.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급격히 대중적인 지지도를 끌고 모았죠. 그래서 지금 경기도지사 대선 후보까지 올라갔고, 당대표를 하자마자 그리고 그 전후에 국회의원에도 나갔죠. 국회의원 지금 이번에 연임을 했고 당대표도 지금 연임을 한 상황입니다. 굉장한 성공과도를 달리고 있죠. 좀 경이적인 뭐 기록이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이번에 85%라고 그러셨죠. 제가 이렇게 대충 찾아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마 전당대 45% 가장 높았다는 거예요. 최근에 송영길, 이낙연 전 대표는 60%. 뭐 송영길 후보는 뭐 사법 리스크에 지금 있지만 35%에 불과했어요. 그만큼 이제 우리 김영근 전 의원께서는 이게 김대중 지금 그 윤석열 정권에 대한 어떤 반대 급부로 당이 결속했다는 것도 있지만, 이재명 개인의 또 어떤 그 개인기랄까요? 이런 것이 지금 좀 표현된 부분이 있고, 당도 과거와 같은 민주당이, 과거와 좀 다른 여러 계파가 존재하던 민주당이 거의 일극 체제, 하나의 단일 계파로 일단 단일 대우를 형성하고 2027년으로 가자 하는 것이 민주당의 좀 좋게 표현하면 좀 총의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지금 뭐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부정적인 평가가 높다 하더라도 후보에 대한 기대나 만족도가 떨어진다면 높게 나올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굉장히 높게 나온 거는 이재명을 중심으로 뭉쳐서 정권 교체를 하자라는 강한 그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평가는 그 속에 상당히 녹아 있다 이렇게 보고, 또 하나 전 이번에 이제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후보가 이제 대표 후보가 빈약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를 빼고는 김두관 후보가 그래도 정치적인 경력은 상당한데 역할을 못했다. 그러니까 정치인은 어느 순간이든지 간에 자기 공간은 자기가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김두관 후보가 정치인으로서 비전, 그리고 앞으로 자기가 꿈꾸는 세상에 대한 확실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웠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개인기를 말씀하시는가 하면 과연 그러면 이재명보다 선수가 훨씬 더 높은 사람들이 민주당에 득실득실 그래요. 지금 이재명의 호위무사를 거의 자처하는 김민석만 하더라도 1990년대부터 DJ 김대중 대통령에서부터 거의 그 척근이었어요. 물론 개인적인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아까 방금 말씀하신 김두관도 예. 아니 이거 이재명은 정치하기 시작하려면 그 양반은 거의 뭐 떴어요. 거의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또 뭐 제가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뭐 호평하는 건 아니지만 화술이나 이런 것들 인기응변이 크거든요. 그런 것이 이번에 85%라는 그런 측면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부분에는 이거는 이제 거의 밀접한 건 당연하죠. 예를 들면은 지난 대선 때 몇 퍼센트였습니까? 0.73% 예. 차이로 24만 표입니까? 졌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수치의 그 유권자들이 이재명을 투표를 찍었다는 것인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면 그 사람들은 이미 감정이입이 돼 있고 나와 이재명을 동일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재명의 실망을 하고 떨어져 나간 부분도 있겠지만 그걸 우리는 현대 정치, 이 대중정치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 직접 투표 대통령 선거를 하는 데서는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대중심리예요. 과거 DJ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왜 그렇게 끝까지 지도자로 남았는가 하면 박정희 대통령과 1971년입니까? 마지막 대회전에서 유신이 나오기 전에 거의 뭐 95만 표 차이 본인은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정신적인 승리를 갖고 이끌어갔기 때문에 김대중 전 그 일종의 정치 야당 지도자가 정권 교체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이재명은 지금 그게 가장 큰 무기이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윤석열과 싸웠다 하는.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로 48.5%까지 갔었는데 이번에 투표율은 42.18%입니다. 전당대회 투표율이 낮습니다. 이렇게 되면 높은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 당대표라고 하더라도 좀 뭔가 좀 취약하지 않나 이런 얘기도 듣는 것 같은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걱정했던 것보다. 오히려? 예, 한 30% 전후에 머무르지 않을까 걱정을 했고요. 그것은 뭐 현실 정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실망하고 있는 국민들의 분위기가 반영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표의 당선이 거의 확정적인 상태에서 시작된 전당대회였다. 그렇기 때문에 흥행이 일어나긴 좀 어려웠고요. 그런데 국민의힘 보다가 참가한 당원 수는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48.5%였잖아요. 총 투표한 당원들이 약 40만 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54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현재 당의 당원 규모가 훨씬 더 커서 실제 참가한 투표한 당원들 숫자는 적은 숫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일단 총선이 언제였죠? 4월 10일이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8월 18일 전당대회까지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이 전당대회를 하는데 총선 끝나고 두세 달 만에 아니 지금 잔치가 끝나고 나서 국민한테 또 우리한테 관심을 가져달라. 이건 좀 국민들을 좀 너무 피곤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별로 영화도 재미도 없는데 관광하라고. 그거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좀 정치도 좀 쉬어가며 해야 되죠. 이게 선거 투표라는 것이 막 이렇게 연달아 이러면 과잉 민주주의랄까? 그럴 수도 있죠. 네. 국민은 좀 지쳐 있는데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뭐 민주당이 좀 상대적으로 약하다 아니다 하는 것은 저쪽은 이제 국민의힘은 한동훈 변수가 있잖아요. 한동훈이 과연 정치적으로 이번에 살아나냐 안 하냐는 굉장히 좀 관심 사안이었고 이재명 대표는 그렇진 않았죠. 그리고 또 뭐 올림픽도 있어서 민주당은 좀 공교롭게도 집중도가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뭐 그 대충 그런 정도로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반면에 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전당대회 분위기 내부 네. 분위기를 네. 보면 일치단결해서 대선 출정식처럼 이제 대선의 그날까지 이 길로 간다 이런 느낌을 줬다 그런 비판을 많이 받는데 그것을 공고히 하기 위한 장치로서 이거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만 당헌당규 바꾸면서까지 일극 체제의 구조적인 장치까지 다 해놓았다는 비판까지 받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2기 체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난 총선 때도 그렇고 이번 전당대회 때도 그렇고 어쨌든 당 안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포용하고 좀 더 큰 틀에서 화합하고 묶어내느냐. 이게 굉장히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염려하신 대로 그렇게 지나치게 모든 것을 다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는 앞으로 좀 불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전당대회 현장에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20년 동안 민주당 전당대회를 다녔는데 이번에 최고 많이 왔어요, 당원들이. 그러니까 대회장이 꽉 차고 그것도 다 못 들어가가지고 옆에 그 체육관까지 빌려서 영상으로 사람들이 볼 만큼 당원들의 현장 참여 열기가 굉장히 높았고요. 그래서 현장에 있으면서 아, 이게 당원들의 마음이구나. 어쨌든 지금은 똘똘 뭉쳐가지고 이 윤석열 정부를 대체할 민주정부를 만드는 것이 과제다라는 생각에 당원들이 완전히 몰입해 있구나라는 분위기를 현장에서 그렇게 느꼈어요. 네. 박 실장님, 일극체제 이 전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현대 대중 정당의 어떤 그 모습과 이렇게 비춰봐야 될 텐데 이게 동시에 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정당이 진화하는데 진화하면 할수록 또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뭐 좀 죄송합니다만 당내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당의 어떤 뭐 전체주의적 성격도 좀 강화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대중 정당이 될수록. 네. 예를 들면 국민의힘도 이번에 네. 그 전당대회를 하는데 보면은 과거와는 달리 막 무슨 피켓을 들고 막 싸우지 않습니까? 이게 네. 옛날에 과거에 민주당이 네. 많이 했던 네. 거예요. 네. 아주 옛날에?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 따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 당원들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극렬해지고 강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 이재명 일국 체제라는 것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당원들의 극성이 한쪽으로 가면서 그게 목소리가 돼서 막 사람들을 주저앉히잖아요. 중간에 그 후보들을 뭐 고민정을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뭐 숨결까지 느낀다는 친문이죠. 그러면 고밀정이라고 해서 그냥 뭐 이지면 한다든가 또 뭐 지금 얼핏 말씀하신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는 뭐 그 양반의 어떤 색깔을 떠났어. 갑자기 그렇게 될 일은 아닌데 뭐 이렇게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했다는 발언을 되새기면서 완전히 그냥 커터시켜버리는 집단의 좀 린치에 가까운 이런 현상도 일어나요. 참 이재명의 어떤 대표의 어떤 스타일 때문에 생겨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지금 현대 정치에 좀 우리가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부분도 지금 있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의 당원이 현재 250만 명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아요. 민주당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전 세계 어느 정당도 경험해보지 못한 당원의 숫자. 500만 명이라고 그러기도 하던데. 250만. 예, 250만. 권리당원이 125만. 이렇게 당원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게 이제 당원 중심 정당화 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변화죠. 이것이 바람직한 면도 있고 아직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정치이다가 보니까 서로가 미숙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민주주의 제도를 어떻게 정착하고 발전시킬까라는 측면에서 함께 고민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네.